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현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라고 합니다.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우린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0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이어지던 오름세는 잠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같은 시간보다 1.1% 올라 41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0.57% 떨어지며 주춤한 모습입니다. 한편 비트코인 캐시가 23.12% 오르며 폭발적인 오름세 이어가고 있네요.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은 가격이 올라주면서 많이 증가한 모습인데요. 총 거래량 23조 2628억 원으로 어제보다 4조 원가량 증가했고요. 특히 순위권한 모든 코인들이 1조 원 넘는 거래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시황을 분석해줄 송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범선입니다. 전문가님, 대규모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와 JP모건에서는 최근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네, 일단 한번 골드만삭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골드만삭스 임원 이었던 그렉 투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이 밝다라고 했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산업 기업가들이 큰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는 단계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이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떠나면서 지지력이 약화되고 최근 들어서 뭐 선물 쪽으로도 포지션이 마이너스 쪽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JP모건은 안 좋게 말을 했고 지금 전 골드만삭스 임원은 좋게 말을 했어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좀 초점을 두실 게 시장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수천 명, 수만 명 될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 근데 모두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시장을 항상 강세론자로 보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마이클 노보그라차 그런데 이분은 이제 뭐 맨날 3만 달러, 5만 달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자, 근데 3만 달러면 맨날 3천만 원, 5천만 원 간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네. 자,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이분을 말을 좀 믿지 않는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 강세론자들 뭐 그리고 이 암호화폐만 바라보면서 맹신하는 전문가들 있어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안 좋아도.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라던가 JP모건은 이 대규모 금융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암호화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펀드도 하고 다 해요. 네. 그리고 뭐 전 세계 투자 자산 금이나 은, 뭐 석유라던가 달러, 뭐 환율 다 투자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만 되면 선물 옵션이든 뭐든 파생이든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암호화폐도 돈만 되면 투자를 할 만한 이 냉철한 시각 정말 이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너무 강세론자나 맹신을 하나의 종교처럼 비트코인만 바라보는 전문가들보다는 약간은 먼 시각에서 더 크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큰 대형 금융사들의 말을 좀 주목해보시면 되고 중요한 점은 이 금융사 두 개도 지금 미국에서 양대 산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의견들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시각을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다시 조금 눌림목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비트코인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약간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큰 추세에서 봤을 땐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 보이는데 네. 중요한 것은 거시적인 추세. 거시적인 추세는 아직도 여전히 약세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의 추세 반전이 사상 최고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기 랠리는 일어날 수 있지만 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상당히 좋아요. 네. 다른 코인들보다. 23% 이상 올랐으니까요. 어제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네. 이거는 악재가 이제 해소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쌓였던 그 내부 갈등, 해시워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되면은 내부 갈등이 없어지면은 이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또 다른 코인들과의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키 맞추기 효과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고 오늘 역시 이것이 반영돼서 20% 넘게 뛰어오릅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트라티스도 보겠습니다.
스트라테스도 오늘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올랐다가 지금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네. 여기서 이제 급등세가 워낙에 심했었고 이거 스트라테스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 스트라테스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지금 뭐 급등을 했는데 일봉상 보겠습니다. 일봉상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급락이 좀 심했죠. 네. 뭐 대부분의 코인들이 비슷한 양상일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서 여기서 튀어 올랐는데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차 매집 구간, 2차 매집 구간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윗꼬리 양봉이 달렸어요. 그래서 저는 윗꼬리 양봉 패턴은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영망치형 패턴이에요. 네. 캔들이. 그래서 지금 5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다 뚫고 올라갔다. 골든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추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합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의 코인 날씨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거래소들의 흐린 소식과 중국의 맑은 소식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거래소 소식부터 보시죠. 상위 25개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 80%가 거짓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록체인 투명성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거래량은 코인마켓캡에 보고된 거래량의 1% 미만이었는데요. 대부분의 거래소가 자정거래된 거죠. 거래량을 부풀리지 않은 거래소는 바이낸스와 비트파이넥스 두 거래소뿐이었습니다. 거래소의 이 같은 기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네요. 다음은 맑은 소식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가격과 중국의 장외 거래 시장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체인 파트너스 리서치 센터는 중국 장외 시장 거래량이 급증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함께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국 장외 시장은 강세장을 예고하는 신호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작년 2월과 9월 중국 장외 시장 비율이 높아진 후 비트코인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는 거죠. 위안화의 약세가 비트코인 시장에 자금 유입을 부르는 원인이라는 건데요. 앞으로 장외 시장의 거래량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블록체인 아일랜드를 꿈꾸는 나라죠. 몰타가 이번엔 블록체인 은행을 출범시킵니다. 몰타에서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한 금융망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정말 궁금한데요. 몰타에서의 블록체인 은행 설립 승인은 앞으로도 업계의 인프라망을 갖추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블록체인 아일랜드를 실현시키기 위한 몰타의 발빠른 움직임, 정말 매번 놀랍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김도연이었습니다.